안녕하세요. 뜨개질 하는 시월드의 시엄마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도안을 보고 이 파인애플 무늬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파인애플 무늬가, 지난번에도 파인애플 무늬를 한번 떠봤는데요. 세브니즈 실을 가지고 겨울 옷을 한번 떠볼까, 가디건이나 뭐 옷을 한번 떠볼까 싶어서 이렇게 도안을 많이 떠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파인애플 무늬를 가지고 한번 떠보겠습니다. 파인애플 무늬라도 이분은 조금 작은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이고 양옆에다가 그냥 계속 바로 올라가는 무늬라 가지고 쉬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것도 한번 떠보고 작품이 잘 나오면 가디건 옷을 한번 떠볼까 싶어 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맨 마찬가지 세브니즈 시리즈입니다. 세브니즈 네, 모사용 5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모사용 5호 바늘로 그 실 잡는 방법부터 실꼬리를 항상 오른손으로 먼저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새끼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한번 감아줍니다. 한번 감고 오른손가락에다가 감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아빠 손가락, 새끼손가락 잡고 모사용 5호 바늘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한번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면 사슬코가 하는 코가 완성이 됐다, 그죠? 요거를 사슬코를 한 30코 정도 잡을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30코. 지금 현재 30코가 됐거든요. 30코가 됐는데 5코를 더 잡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코. 지금 현재 사슬뜨기 3코 해가지고 올라가는 코까지 5번, 6번째, 7번째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뜹니다. 감아가지고 한번 감아 7번째에 한길 긴뜨기를 2번 뜹니다. 한번 한길 긴뜨기를 2번 뜨고 사슬 2코를 뺀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한 코, 그 코에다가 다시 한번 더 2번 넣어주세요. 2번을 넣어주고 지금 그 다음에는 사슬뜨기 4코 하나, 둘, 셋, 4개 사슬뜨기 4코를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둘, 넷, 5번째에다가 짧은뜨기로 이렇게 붙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지금 여기에 6자를 써놨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인데 여섯 코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다가 짧은뜨기를 붙여주세요. 사슬뜨기는 여섯 코를 하고 네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붙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사슬뜨기 4코를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4코를 한 다음에 5번째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2번 한번 2번 그러고 사슬 2코를 한 다음에 또 2코 2번 한번 두코 두번 하고 사슬뜨기를 또 4코 합니다. 하나, 둘, 셋, 4개 4개 해가지고 또 5번째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다가 짧은뜨기 붙여주고 그 다음에 6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 6코를 해가지고 4번째 짧은뜨기 하나, 둘, 셋, 4개 4코째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하나, 둘, 셋, 4코 해가지고 5번째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코가 모자라나요? 30코를 했더니만 코가 모자라는데요 40코를 해가지고 붙여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이 무늬를 쳐가지고는 코브 6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코가 한 무늬니까
14개, 14개, 30코, 40코를 잡아야만 이 무늬가 나옵니다. 40코를 잡아가지고 무늬를 뜨겠습니다. 코가 모자라가지고 40코, 30,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감아가지고 7번째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두 번을 뜨고 사슬 두 코를 뺀 다음에 또 두 코를 합니다. 두 코, 하나, 둘, 셋, 네 개, 네 코를 해가지고 다섯 번째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한 다음에 네 번째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네 코 해가지고 다섯 번째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번. 하나, 두 개, 하나, 둘, 한길긴뜨기 두 번. 하나, 두 번, 하나, 둘, 셋, 네 개, 네 코를 한 다음에 다섯 번째, 둘레 다섯 번째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가지고 네 번째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다섯 번째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두 번 합니다. 두 번, 사슬 두 코를 빼가지고 한길긴뜨기 두 번. 하나, 두 개 봅시다. 이제 그러면 세 개가 쓰고 여섯 개씩, 네, 이렇게 하면 무늬가 됐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요 남는 거는 그냥 남가 버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40코를 떴으니까 둘, 넷, 여섯, 일곱, 7코를 올라가는 기둥을 7코를 떴거든요. 그러니까 41코를 떠가지고 무늬를 놓게 되면 딱 맞아지겠네. 41코, 41코를 해가지고 무늬를 놓습니다. 그러면 코가 남는 거 없이 41코 요래 가지고 여기서 사슬 3코를 한번 뜹니다. 하나, 둘, 셋. 항상 한길긴뜨기 기둥은요 사슬 3코하고 기둥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슬 3코를 한 다음에 한번 감아 가지고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꿔 가지고 요거는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선 가운데, 가운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고 요 가운데 파인애플만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붕덩 한길긴뜨기를 두 번 뜹니다. 사슬 3코를 한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두 번을 뜨고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또 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번을 뜨세요. 두 번을 뜨고 사슬 한 코를 빼가지고 그 다음 여기다가 요 사슬 여섯 코 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두 번 감아. 두 길긴뜨기. 두 번을 감아가지고 두 길긴뜨기를 뜹니다. 이렇게 길게 빼는데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뜰 거예요. 아홉 번, 한 번 떴습니다. 두 길긴뜨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홉 번.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하고는 사슬뜨기 한 코를 했어요. 사슬뜨기 한 코를 하고 감아가지고 요 가운데 요 코는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는 기둥 한길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또 한길긴뜨기 두 번, 한 코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넣는 거예요.
무늬가 이렇게 안 찾았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독일 긴뜨기 독일 긴뜨기를 여기다가 아홉 번을 해줍니다. 한번 두 번 감아 긴뜨기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고 사슬 한 코를 뺀 다음에 또 이제 여기는 옆에는 똑같다고 했어요. 똑같이 끝까지 무늬가 끝날 때까지 이 무늬는 똑같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옷을 뜨게 되면 똑바로 그대로 올라가겠죠. 튀어나오는 거 없이 이렇게 뜨고 이 기둥은 그대로 한길 긴뜨기 그대로 떠줍니다. 한길 긴뜨기 기둥은 항상 사슬 세 코하고 똑같다 했어요. 이렇게 파인애플 무늬가 두 개가 안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파인애플 무늬를 두 개를 안 찾으겠네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코를 하고 또 이 기둥은 똑같아요. 한길 긴뜨기 두 번 뜨고 두 번 뜨고 사슬 두 코를 빼가지고 한길 긴뜨기 두 번 두 번을 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슬 뜨기 세 코를 해가지고 첫 번째 짧은 뜨기 그 다음에 세 코를 해가 한 코 건너 짧은 뜨기 세 코 해가 짧은 한 코 건너 짧은 뜨기 파인애플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사슬 세 코를 뺀 다음에 사슬 처음에는 내려가는 기둥은 둘, 세 개 해가지고 첫 코에다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슬 뜨기를 네 코씩 하세요. 네 코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한 코 건너에서 짧은 뜨기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네 개 한 코 건너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한 코 건너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한 코 건너 짧은 뜨기 그러면 코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죠? 네 개가 딱 나왔다 그죠? 네 개가 책대로 그대로 네 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세 개 올라가는 기둥은 세 코입니다. 세 코 해가지고 요 무늬는 끝까지 올라간다 했어요. 두 개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한 길 긴뜨기 또 두 개 사슬 뜨기 하나 둘 세 코를 한 다음에 파인애플 이제 하나 둘 셋 네 코 한 코 건너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한 코 건너 짧은 뜨기 이렇게 되면요 짧은 파인애플이 아주 선명하게 이쁘게 나오겠네요. 네 개 해가지고 하나 건너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세 개 올라가는 기둥은 세 개 요 옆에는 똑같이 뜬다고 그랬습니다. 둘 사슬 두 코를 뺀 다음에 한길 긴뜨기 두 번 이렇게 끝나고 나면 한길 긴뜨기 그대로 한길 긴뜨기를 그대로 뜹니다. 그러면 요렇게 파인애플 무늬가 요렇게 됐다 그죠? 예 잠깐만요. 네, 이제 네 단째 올라갑니다.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코 올린 다음에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개 빼고 또 한 길 긴뜨기 지자리다가 두 번을 해주고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코씩 해가지고 다음 코에 그대로 중간에 그대로 붕덩 뜨세요. 짧은 뜨기로 그 다음에 요 파인애플 올라가는 데는 사슬 네 코씩 하고 양 가에는 세 코씩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붕덩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올라가는 요 옆에 요 무늬에 올라가는 거는 하나 둘 세 개 네 이렇게 해서 한 줄 뜨겠습니다. 옆으로 가는 데는 세 개 하나 둘 세 개 파인애플 위에는 네 개
이렇게 옆으로 가는 데는 세 코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한길긴뜨기 두 번 하고 옆에 기둥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무늬가 돼간다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원래 기둥 가는 기둥은 항상 세 개. 요 무늬 자체는 끝까지 똑같이 뜬다 그랬어요. 사슬 기둥 두 개 뜨고 사슬 두 코를 한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번.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내려가는 그 사슬을 네 코를 합니다. 네 코. 세 코짜리를 두 단을 했고 그 다음에 네 코 합니다. 네 코.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여기다가 짧은 뜨기. 둥둥 해주고 하나 둘 셋 네 개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올라가는 기둥에도 네 코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셋 네 개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두 개. 올라가는 기둥은 끝까지 똑같이 뜹니다. 이렇게 뜨고 나서 한길긴뜨기 기둥 세워주고 또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기둥 세워서 방향 바꾸고 똑같이 이게 긴뜨기 두 번을 뜨고 사슬 두 코를 빼고 또 한길긴뜨기 두 번 그 다음에는 사슬 뜨기를 다섯 코를 하라고 했거든요. 내려가는 기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요 파인애플 위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대로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또한 보고 뜨면요 그대로 도안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무늬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 개짜리가 두 번 세 개짜리가 두 번, 네 개, 다섯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가운데 네 개는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무늬는 똑같이 이어주고. 네, 이렇게. 한 무늬가 끝나간다 그죠? 하나 둘 세 개 무늬가 끝까지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여덟 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슬뜨기를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짧은뜨기 붕덩 이렇게 무늬가 이제 파인애플 무늬가 하나가 끝났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해가지고 양가의 무늬는 기둥은 그대로 올라가고
주세요, 주보. 하나, 둘, 세 개. 기둥은 세야 주고 하나 둘 이제 한 무늬가 끝이 났는데요. 이제 두 번째 무늬 이제 놓으러 가거든요. 두 번째 무늬 여기에 여덟 코씩 했어요. 그 다음에는 네 코 맨 처음에 앉혔던 자리 있죠. 처음에 네 코하고 그 다음에 여섯 코하고 네 코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이제 파인애플 무늬가 지금 한 무늬가 끝이 났어요. 한 무늬가 끝이 났는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무늬 사슬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뜨고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를 한 다음에 중간에 그냥 풍덩 하나 둘 셋 네 개 이제 두 번째 파인애플 무늬 두 번째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두 개, 사슬 두 개 해가지고, 한 개 긴뜨기 두 번. 하나, 둘, 셋, 네 개. 가운데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기둥 그대로 세워주고. 이제 두 번째 무늬가 파인애플 한 무늬가 끝이 나고 이제 기장을 뜨게 되면 우리가 가디건을 뜨게 되면은요 이제 치수가 요렇게 되면 77 사이즈 같으면은 몇 개 정도 놔야 되겠다는 대충 기준이 나오죠. 기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기장을 길게 뜨게 되면 요 파인애플을 한 무늬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그 다음 두 번째 무늬가 또 들어가거든요. 세 번째 무늬 네 번째 이렇게 해서 기장을 조정을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파인애플. 두 개, 하나, 둘.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한 개를 하락했어요. 한 개를 해가지고, 두 길 긴 뜨기를 아홉 번을 합니다.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두 번 감아가지고, 여기 풍덩. 두 길 긴 뜨기를 아홉 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하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기둥 그대로 떠줍니다. 이렇게 또 사슬을 한 코를 빼가지고 두 개 긴뜨기. 다섯 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는 사슬 한 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다, 그죠? 그러고 이제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감아서 한 길 긴뜨기 두 번, 한 번, 두 번, 사슬 두 코를 한 다음에 또 한 길 긴뜨기 두 번. 요 양쪽에 파인애플 옆에는요, 항상 요 똑같이 갑니다. 한 길 긴뜨기 기둥 세워주고 또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코를 떴어요. 그리고 양옆에 기둥은 똑같이 한 개 긴뜨기 두 번 또 사슬 두 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인 뜨기 두 번 이렇게 떠주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서 지금 됐죠. 지금 샀을 때 이 세 코를 하락했어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서는 여기서는 지금 네 코를 하라 했잖아요. 지금 요 동그라미대로 하면 되거든요. 사슬뜨기를 지금 세 코를 해가지고 짧은뜨기를 내려와 가지고 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사슬 네 코씩 해가지고 짧은뜨기를 붙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한 코 건너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한 코 건너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마지막 코에다가 넣어주고 하나 둘 세 개 올라가는 기둥 파인애플 옆에 기둥은 항상 똑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한길긴뜨기 두 번 사슬 두 개에 한길긴뜨기를 두 번 그러고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파인애플 밑에 내려갑니다. 하고 하나 둘 셋 네 개 올라가는 기둥 하고 파인애플에는 사슬 네 코씩 하나 둘 셋 네 코를 한 다음에 한 코 건너야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한 코 건너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코 한 코 건너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코 올라가는 기둥 양가의 기둥은 항상 똑같이 이렇게 떠주고 또 긴뜨기 떠주고 기둥을 그리고 올라가는 기둥 3코 항상 양옆에 기둥은 이렇게 똑같이 떠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명하게 꽃도 선명하게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한 가디건을 롱 가디건을 떠도 무늬 자체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무늬 들어가고 있습니다. 3코를 해가지고 양가의 긴뜨기는 똑같이 떠주고 사슬 두 코를 뺀 다음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두 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세 코를 한 다음에 세 코씩은 두 단 합니다. 두 단 여기서 세 코씩 두 단 짧은뜨기를 떠주고 하나 둘 셋 네 개 올라가는 기둥은 파인애플은 항상 네 코씩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기둥에 올라가는 요 코는 세 코만 합니다. 하나 둘 세 개 하나 두 개 하나 둘 세 개 내려가는 기둥에 파인애플에는 네 개 올라가는 기둥에는 3코 그 다음에 올라가는 두 번째 여기서 세 코씩 두 칸을 했다 그죠? 세 코씩 두 칸을 했고 그 다음에 네 개 다섯 개입니다. 네 개 다섯 개 여기는 지금 현재 네 코 할 차례거든요. 네 코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짧은뜨기 붙여주고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도 네 코씩 기둥은 똑같이 해줍니다. 항상 그리고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내려가는 것도 네 개
파인애플 위에도 4개야. 같이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사슬뜨기를 5코를 하라고 했어요. 5코면 여기 한 코가 세워지거든요. 사슬뜨기 5코. 하나, 둘, 셋, 넷, 5개. 5코를 한 다음에 여기 파인애플 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더 뜨면 파인애플이 마무리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기둥 그대로 떼어주고.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파인애플 두 단째, 파인애플 무늬 한 무늬 이제 마지막 되니까 여기서 이제 8코씩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 8코씩. 사슬뜨기 8코를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짧은뜨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사슬뜨기를 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를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양가에 이제 8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 한 다음에 가운데다가 그냥 붕등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두 무늬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디건을 뜨게 되면 자켓을 뜨든지 하면 이제 요 무늬로 가지고 이제 대충 치수를 재가지고 하면 옷을 뜨면 되겠죠. 네. 다음에 이 도안을 가지고 멋진 가디건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